이번에 시기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될 텐데 다이너스 1차 지명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북일고등학교 투수 신지웅 선수입니다. 다이너스의 1차 지명을 받은 북일고 투수 신지웅 선수 키가 무려 198cm에 100kg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을 갖춘 우완 감속도 투수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네. 현재 키가 정확히 몇 센티미터인가요? 97.8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8. 그런데 이 정도 키면 야구관이 다른 종목에서 네, 한화이글스 1차 지명 신지우 선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실제로 보니까 키가 정말 크신데 우선 다시 한번 입단 정말 축하드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릴 적부터 오고 싶었던 구단인 만큼 이제 오게 돼서 영광이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한 것도 있지만 이제 프로 가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돼서 구단에서 예, 도움이 되는 선수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계시던 팀이라서 조금 감회도 남다르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전까지는 이제 좀 그런 면이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정우 선배님 말했듯이 빨리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 말 듣고 이제 아 빨리 그늘에서 벗어나고 제가 이제 하는 야구 제가 저만의 야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는데 혹시 대답 연습해 오신 건가요? 아 연습한 건 아니고 좀 그런 걸 많이 보고 예전부터 네. 하다 보니까 좀 숙련이 된 것 같아요. 이글스 TV 보신 적 있나요? 네, 페이스북 열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나온다니까. 신지우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거를 제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우트 팀에서는 우리 신지우 선수의 장점을 뭐 빠른 구속과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뽑아주셨어요. 이 팀에서 조금 어떤 선수로 성장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팀에서 없으면 안 되는 선수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뭐 구체적인 조금 내년의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내년에 만약 제가 1군에 올라와서 시합을 뛰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인왕을 먼저 하는 게 목표고요. 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팀을 우승으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 내년에 신지우 선수와 함께하는 우승 순간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이글스 팬분들께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할 테니까 많이 파이팅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